마을 주민을 자동으로 넣게 하려고 일단 선로를 레일들을 이렇게 새로 설치했고, 여기 액티베이트 레일이죠. 이게 활성화 레일인데, 이 레일을 설치했습니다. 이 활성화 레일은 TNT 마인카트가 이 활성화 레일 위를 지나가게 되면 폭발하게 되죠. 하는 기능도 있고, NTT를 태운 마인카트가 이 위를 지나가게 되면 NTT를 하차하게 되죠. NTT는 플레이어나 NPC나 몹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기 있는 마을 주민들을 일일이 밀어서 넣으려니까 귀찮아서 자동으로 넣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물들을 미리 챙겨뒀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기 있는 마을 주민을 자동으로 넣을 겁니다. 자동으로 넣는 장치를 만들 건데, 여기에 전기 신호를 주게 되면 활성화 레일이 이렇게 변하죠? 텍스처가 전기를 받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되어야지만 엔티티들을 태운 마인카트가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엔티티들이 자동으로 하차하게 되죠. 여기에 나무 가마판을 여기 설치하고, 레드스톤, 그리고 끈끈이 피스톤을 블록을 놓고 여기에 끈끈이 피스톤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리고 블록을 또 놓아주고, 여기에 유리블록, 여기도 유리블록, 그리고 여기를 막아주고, 여기는 한 블록, 두 블록 높이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막고, 그리고 여기도 막고, 여기도 저, 다 만들었습니다. 간단하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잘 작동하죠? 자동으로 마을 주민을 잘 놓고 있죠. 액티베이트 레일이란 레일 조합법은 철조개 레드스톤 터치가 일단 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나무 막대기 2개, 철조개 6개. 이러면 액티베이터 레일이 6개가 만들어집니다. 간단하죠? 조합법이. 네, 아주 잘 넣고 있습니다. 다 넣을 때까지 다른 걸 하고 있겠습니다. 와우. 얘들이 어디서 나타난 거죠? 여긴가? 저는 이 마을 주민이 1.7.4 버전인가? 그때 많이 무한 생산 기회를 이용해서 많이 모아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을 주민을 많이 넣을 수 있죠, 자동으로. 그런데 최초에 두 마리만 이용해서 두 마리만 넣어두고 마을 주민이 없을 때는 여기에 당근이나 감자나 밀을 던져주면 얘들이 주워서 서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마리씩 번식하게 되죠. 그러니까 번식하기 전에 이 수로에 여기를 막아두면 되죠. 베이비 좀비가 베이비 빌리저가 여기로 흐르지 않도록 여기에 모이게 여기를 막아주면 여기에 계속 여러 마리가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모으면 됩니다. 마을 주민을. 일단 이제 당근이나 감자를 쟤들한테 줘서 잘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밤이 되었으니까 잠을 자야겠네요.
저기야? 감자나. 던져주면 지들이 알아서 먹습니다. 지금 하트 애니메이션이 표시되어야 브리딩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 지금 하트 애니메이션이 표시가 되지 않죠? 그 이유가, 이 문, 저 아래 문 6개 위에 블록들에 빛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빛이나 위에 일반 블록을 설치해 놓으면, 저기, 브리딩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어줘야 되는 거죠. 여기랑 이 아웃 블록을 이 줄이랑 이 줄이랑 이 줄 이 아웃 블록을 뚫어줘야 됩니다. 위에를 뚫어주고 일반 블록 대신에 이렇게 유리 블록을 설치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저기를 유리 블록이 아니라 일반 블록으로 해야 되죠. 여기를 일반 블록으로 해줘야 됩니다. 저기를 활성화가 안, 브리딩이 안 되네요.
이제 하트 애니메이션이 표시되죠? 브리딩이 된다는 겁니다. 이 아래 용암을 부어두고 여기에 레더스톤 가루를 설치하고 이렇게 열어놓으면 아기 마을 주민이 이 아래로 떨어져서 용암에 타 죽겠죠. 무한 정시 때는 마을 주민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이제 지금 이렇게 일일이 죽이기 귀찮으니까 이제 위에 자동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를 만들어서 여기에 아이템 당근이나 감자가 자동으로 애들한테 공급할 수 있게 여기 집을 한 채 지을 생각입니다. 여기에 블록으로 와서
이쪽에 말주민이 많이 빠지니까 이쪽에 있던 마을 주민이 많이 빠지니까 비어서 그런지 안 태워가죠? 이제 태워가네요. 레일을 변경하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잘 실어가네요. 이제 적당히 넣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넣으면 렉이 생길까봐 그만 넣어야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동으로 감자나 당근을 공급할 수 있게 밭을 만들고 여기에 그리고 집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이랑 감자가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당근 농사를, 당근이나 감자 농사를 별로 하지 않았어. 당근이나 감자가 별로 없네요. 밀가루도 좀 가져가고, 쟁기도 만들어야 되죠. 카페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물을 좀 챙겨.
유리 블록도 좀 챙겨가야겠네요. 유리 블록이 없나요? 이제 이건 제거해주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여기 물을 붓고, 블록이 필요하네요. 실도 필요한데. 일단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블록으로 막아주고, 실
제가 챙겨왔었네요. 여기에 실을 설치하고, 이 위에 카펫이죠, 이게. 카펫을 설치하고, 가지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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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에 마을 주민 한 마리를 넣을 겁니다. 파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 둘. 센, 넷. 있어? 하나, 둘, 센, 넷. 하나, 둘, 센, 넷. 물을 넣고, 여기에도, 이 물 위에 카펫을 놓으려면 옆에 이렇게 블록을 놓고 이 블록에 대고 카펫을 우클릭해서 설치하면 이렇게 카펫이 설치되죠. 저기에 물소스가 여기 있기 때문에 기름진 땅이 되려면 이 물소스가 있는 부분에서 네 블록 떨어진 곳까지 기름진 땅을 만들 수가 있죠. 쟁기로 갈아주면. 네. 기름진 땅.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여기, 이 물소스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네 블록까지죠.
이쪽도 네블록, 네블록이죠? 여기에 농지를 만들고, 농지라 그래야 되나? 밭을 만들고 여기에 바로 집을 지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을 주민 한 마리를 넣어야겠죠?
여기에 사다리를 하나 놓아야 되겠습니다. 사다리? 하고 이제 당근이나 감자를 심어주면 되겠죠? 해주면 자동으로 수확해서 여기에 이 마을 주민과 거래를 하기 위해 여기로 왔어. 여기서 이제 당근이나 감자를 이렇게 던져줍니다. 그럼 이쪽으로 여기에 부딪혀서 여기에 자동으로 떨어지게 되는 원리죠. 당근이나 감자가 일로 떨어졌어. 쟤들한테 자동으로 공급해주게 되죠. 이제 좀더 빨리 자라게 봄미를 뼈가루죠, 봄밀. 봄밀을 좀 뿌려주고.
이제 여기를 뜯고, 집을 만들면 되겠죠? 끝입니다. 자,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 빠르게 집을 여기에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속을 빨리 해서.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들 되십시오. 바이바이.